안녕하십니까. 굿라이프 척추88TV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종종 자주 경험하시는 증상인데 바로 손저림이죠. 손저림 하면은 또 우리가 좀 많이 떠오르는 게 또 목디스크, 그죠? 네. 예, 목디스크 가장 또 이거 뇌졸중 뭐 이런 것도 의심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손저림 유발하는 증상 바로 이 두 가지일 수도 있다. 그죠? 목디스크 말고. 네, 목디스크 말고. 나도 이 두 가지일 수 있다. 손목에서 눌려서, 손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손이 네. 저린 증상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알아볼 질환은요, 바로 이겁니다. 와. 이게 뭐냐면은 손가락이 저린 질환,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린 질환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목디스크가 생기면은 손바닥이나 손가락이 저릴 수도 있으시고,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 팔꿈치 뭐 눌리면은 이렇게 손쪽으로 이제 저리신 분들도 있으신데, 그 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거는 손목에서 안에 조직이 유착되거나 아니면은 좁아져서 저린 질환 두 가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빨간색 파란색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이언 터널 증후군이라 해서 새끼손가락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의 안쪽 부분 그리고 그 밑에 손바닥까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저리는 증상.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많이 아시던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1번, 2번, 3번, 4번의 바깥쪽 그리고 뒤집어서 1번, 2번, 3번, 4번의 바깥쪽 손가락만 이렇게 저린 두 가지 증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보시면은 새끼손가락에서 쭉 내려오셔서 여기 끝에 만져본 콩알처럼 톡 튀어나왔을 거예요. 뼈가. 그 뼈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두상골이라고. 이 부분에서 살짝 대각선 위로 올라가면은 유구골이 있어요. 그래서 두상골과 유구골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네, 이 공간으로 척골 신경이 팔에서부터 와서 이 공간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세요. 이 공간 사이를 지나서 새끼손가락 안쪽 바깥쪽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 안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눌리면은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안쪽 그리고 손바닥까지 저린 증상이 이제 가이언 터널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가이언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리스트 팔시, 사이클 타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여기가 눌리게 돼요. 헬스 하시는 분들, 특히 이렇게 미는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푸시업 할 때 바닥에 손을 짚고 밀게 되면은 힘을 가게 되면은 이 안쪽보다 바깥쪽에 힘이 더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이언 터널이 계속 눌리게 되세요. 처음에는 그냥 저리기만 하세요. 저리거나 아니면 압통 이렇게 오는데, 이거를 방치해 두면은 점점 근력이 떨어지세요. 근력이 떨어지고 더 방치해 두면은 손이 이렇게 새끼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굽어버려요. 보편적인 치료에 제일 우선은 손목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는 되도록 안 타시면 좋은데, 근데 또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자전거 장갑, 이 쿠션 있는 자전거 장갑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헬스할 때도 마찬가지고 쿠션 있는 장갑들이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푸시업 할 때는 푸시업바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컴퓨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버티컬 마우스 같은 거 이제 사용하시면은 이 가이언 터널 증후군을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으세요. 가이언 터널 증후군에 좋은 스트레칭 첫 번째는 이제 팔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쭉 뻗으시고 그리고 손목을 젖혀주시고요. 아래로 젖혀주시고 4번, 5번 손가락을 내 가슴 쪽으로 쭉 당기셔서 20초 있으시는 거예요. 20초. 이게 척골 신경을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시고요. 두 번째 스트레칭 방법은 우리 배트맨 자세 아시죠? 배트맨 자세. 이 배트맨 자세 하시고 팔꿈치를 최대한 벌려주세요. 그리고 4번, 5번 손가락을 최대한 뻗어주시는 거예요. 쭉 뻗어주시는 거예요. 4번, 5번 중에. 그래서 이것도 20초. 간혹가다 이제 배트맨 자세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세 번째 동작은 일단 벽을 이용하시면 되세요. 벽을 이용하셔서 벽에다가 손을 몸을 이렇게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시는데 중요한 거는 다섯 번째 손가락이랑 네 번째 손가락이 수직을 보게끔 이렇게 네. 하시고 어깨는 수평을 유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깨 고정을 위해서 반대팔을 어깨에 올려 주신 다음에 목을 반대편에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팔에서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약간 저릿저릿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시원한 느낌도 나시고요. 이렇게 20초, 5세트 정도 해주시면 되세요. 다음으로는 이제 손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그 손가락까지 저린 두 번째 질환,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저린 질환이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손목의 수근골, 손목 중에 수근골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아셔야 되는데 손가락뼈가 있고 수근골 8개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수근골을 이렇게 젖혀서 보시면은 U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으세요. 여기 U자 모양으로 돼 있으신데 요게 이제 손목 터널이란 곳이에요. 손목 터널. 이 손목 터널에는 여러 개의 손가락을 굽히는 굵은의 건과 그리고 여러 개의 인대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첫 번째로 엄청 많이 지나가요. 엄청 많이 지나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중신경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노란색 정중신경이 눌리거나 아니면은 주변 조직과 유착이 되면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아니면 통풍 그리고 감염 등으로 인한 이제 염증성 질환들의 합병증으로 많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목의 골절 그리고 퇴행성 변화 외상 등으로 인해서 손목 터널이 좁아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손목을 설명해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손목을 많이 써서 생기는 게 손목을 많이 씀으로 인해하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무거운 물건을 이제 계속 압박을 가하게 되면은 정중신경이 눌리고 그리고 주변 근육들 그리고 건들 인대들과 유착이 돼서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을 보시면 초기, 중기, 말기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초기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저리거나 앞통 그리고 따끔따끔한 느낌만 나는 게 초기인데 초기 때는 낮보다 밤이나 새벽에 저린 증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걸 방치해 두면 중기로 넘어가는데 중기 때는 근력 저하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세요. 특히 이 엄지손가락의 이 두덩 엄지손가락의 두덩 쪽이 근력이 쭉 빠지게 돼요. 그리고 말기에는 이제 마비까지 와서 정밀한 작업 같은 거 그러니까 키보드 친다던가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제 환자 중에 악수도 못 하시는 분들 있으셨어요. 네, 악수까지 그런 간단한 작업조차 이제 못 하시는 경우가 이제 말기까지 넘어가시는데 말기까지 이제 넘어가시기 전에는 전에 병원에 오셔서 빨리 진료를 보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첫 번째 스트레칭은 앞으로 손을 쭉 뻗으시고 이번에는 엄지손가락부터 네 번째 손가락까지 가슴 쪽으로 쭉 당기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중신경을 스트레칭하는 겁니다. 20초 5세트 해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 동작은 이제 벽에서 하는 동작인데 벽에다가 손목을 젖혀서 닿으시는데 이번에는 엄지손가락부터 세 번째 손가락이 수직으로 땅을 보게끔 해주시고 어깨 고정 그리고 이번에는 목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네, 반대편으로 목을 돌리시고 20초 5세트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